이제부터 딜러 전산 연동을 통한 실매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딜러 생활 상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2년형 쌍용 코란도 스포츠 CX7 4륜의 패션 등급 차량입니다. 2012년 9월에 출고를 했고 11만 3천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4륜의 하드탑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니까 이 차량을 한번 천천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외판 사진이고요. 입고된 지 얼마 안 돼서 상품화 작업이 된 다음에 상품화 촬영이 끝난 차량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입 입고될 당시에 사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하드탑이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상단 매립을 시켜 놓은 차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11만 3천km 주행을 하였고 이렇게 보시면 핸들 리모컨 같은 거 있고 뭐 스마트키는 아닙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아니고 여기 열선 시트 보이고 있고요.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보이고 있고 전동접이 미러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탑재되어 있고 하드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적재함도 그래도 넓게 쓸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휠 상태랑 타이어 상태, 타이어 마모도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걸로 같지는 않은데 사진상으로 저희는 이제 타이어라든지 휠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기스가 있고 타이어도 너무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마모가 되어 있으면 교체를 하거나 휠은 복원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에도 휠 복원을 하거나 타이어를 교체해서 출고하는 장면들을 다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기록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딜러 전산을 통해서 원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주행거리 11만 3,171km대 성능 검사를 받은 차량이고요. 사고 이력 없음, 단순수리 있음. 자, 단순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조석 휀다 단순교체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골격이나 이런 쪽은 다친 거 없고 트렁크도 단순교체가 있네요. 트렁크 단순 조석 휀다 단순교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프트에 띄었을 때 뭐 미세누유라든지 지금 특별히 불량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정을 받은 차량인데 저희는 평일 방문하시면 원칙으로 출고하시기 전에 무조건 카센터에 방문을 해서 리프트 띄운 다음에 차량 하체까지 본 다음에 점검을 하고 저희가 이상하다 싶거나 아니면 저희가 만족 못하면 고객님께서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못 판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걱정 안 하시고 방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2021년 8월 8일 기준 딜러 전산 92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슬기로운 딜러 생활 상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